북한의 박씨 명당에 예. 늑진 저상이고 처진 저상이고 예. 해외문 저상이고 상문 저상이고 예. 번지고 원지고 청춘 가고 소용 가고 심장 마비 가고 예. 사고살에 즉사하고 예. 응? 풀어는 좋다 하건만은 풀어진 게 증명됐어. 어 이놈 제자야 대답해라. 진옥이 한 게 증명됐어 여기서. 그래 진옥이 잘못한 게 알아지겠냐고. 네 몸에 당 안고 있는데 어느 무당이 진옥이를 해서 영가들이 갔다고 그 말을 믿고 살았나. 그 말을 믿고 살았나 이때까지. 어? 오늘날에 들었으니 예. 너를 죽여볼까 살려볼까 이렇게 끄집고 가볼까. 어? 살아도 삼목심에 아니고 어허 10년 동안 귀신놀이에 예. 어 조상놀이에 얼마나 이 성문의 구능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예. 따져서 응? 대답이라도 똑바로 해. 너 친정 엄마 살아있을 때 누가 이래 아궁이를 건드렸노? 조항을 누가 건드렸어? 부엌 말씀하십니까? 어 부엌하고 대문을 누가 고쳤냐고. 아파트 들어가고 어? 고쳤죠. 그 조항에서 조항 화신에서 화가 나가지고 예. 너가 다 먹을록 입을록 살아있는데 이 입구녕 입구녕 속구녕 귓구녕 다 막아놓는 형국이다. 어? 조항은 먹을록이다. 예. 자궁이다. 예. 그래 지금 박씨 같은 자석들이 다 어떻게 됐노? 어? 조씨 같은 자석들이 다 어떻게 됐노? 어? 그리고 누가 이 너 신랑은 목신의 철물 마적에 갔다. 철물을 건드렸는지 목신을 건드려서 짜맞췄는지 집을 지었는지 털을 팠는지 말해라. 어? 누가 하시라니 이제 집 짓는다고 땅 파잖아. 딸님이 집 짓는다. 내가 이곳을 하려니까 짜증이 난다. 몰랐어 그래. 어? 몰랐어. 너를 데리고 갈까 야를 데리고 갈까 선택해라. 몰랐어 그래. 몰랐어. 어? 몰랐어 그렇습니다. 그래 언니 알아라고. 내가 법당을 차리고 제사를 안 해묻어 무슨 날 모시에는 건드리면 안 되고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야 된다. 그걸 알아라고 이런 스님들하고 손잡으라 했고 예. 니 보고 신받으라고 손잡으라 한 것도 아니고 예. 신에서는 그래서 아가 이 동생을 어떻게 열어줘라 하고 꿈에 죽어 신랑은 어떻게 지켜라 하고 죽어 딸은 어떻게 해가지 손자 손녀들은 어떻게 지켜라 라고 니한테 주는 거다. 근데 그 통신에 안 되니 맞기를 못 알아들으니 예. 철물에 마적에 땅을 팠는지 오토지신 3대 간신에서 다 들고 일어났다. 예. 그러니까 그 집에서 먹을 거 없고 잘 수도 없고 예. 어? 살 수도 없고 그렇죠. 너 신랑이 급살로 갈 수밖에. 응? 오늘날에 들었으니 이래 상문에 예. 이거 알지? 군흥천 어. 전부 다 추지고 눕지고 예. 이렇게 다 걸려가지고 청춘 가고 소양 가고 예. 어? 조씨 집안에는 이국적이고 중국적이다. 이 증조열의 할아버지 때 이제 잘 들어라. 증조열의 할아버지 한 분의 할매가 두 분이다. 예, 예, 증조열에도 예. 조씨 가정에는 남자들이 외줄로 내려오는 건 외줄로 내려오고 두 형제로 내려오는 건 두 형제로 내려온다. 한 분은 타살같이 중국으로 만주벌판으로 돈 벌러 오마하고 돈 벌어 오지 못한 이 조상이 예, 예. 너무 한이 되고 원이 돼서 예. 너가 할매 때 풀어달라 해도 안 풀어주고 너가 어메가 풀어달라 해도 안 풀어주고 예. 결국에는 이 조상이 너희 신랑을 타켓을 잡았다. 이게 안 풀리니. 응? 너희 집에는 누가 칼로 확 쑤셔서 죽진 않았어도 절체절명, 병했고, 급살, 예. 심장마비 예. 이게 다 왔다. 어? 이게 다 와가지고 사람이 다 절체절명, 고에 걸려서 다 죽었다. 이 고라는 거는 엄마야 예. 고약처럼 예. 눅지고 떡진 걸 보고 얘기한다. 이렇게 사이사이에 사이사이에 고가 이래 걸렸다, 너는. 이래 걸려있는 걸 누가 풀어? 이게 안 풀린 상태에서 제자가 된다고, 신을 받았다고, 너희 집이 이렇게 구데기가 벌벌하고, 곰팡이가 폈는데, 모피코트 입고, 니 혼자 여기 앉아있으면 신 오나? 근데,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 청춘에 제일 많이 앞을 섰던 거는, 청춘의 고모자, 예. 응? 여혼신 둘이, 그 다음에 너희 시동생, 어? 너희 시동생 앞을 서고 예. 너희 신랑 앞을 서고 예. 그 다음에 너희 시아버지자 예. 시아버지자도 심장마비로 가고 예. 아버지는 병으로 갔다. 그래 여기서 산수산바람에 재산 갖고 싸움이 났고 예. 어 논댁이 쫓겨난 거 밭댁이 쫓겨난 거 갖고 싸움이 났고
없어진 묘도 있고 아래 위 영리도 있고. 맞아요. 없어도 아버지 묘를 할아버지 못 찾아갖고. 어. 어떤 거는 있고 어떤 거는 없고. 못 찾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어. 그러니까 내 친한 형제는 친하고 안 친한 형제는 남이고. 예. 어. 이 줄이 내려온다고. 예. 그래 타살같이 갔던 대감이 돈에 예. 한번 포부져서 내가 돈 벌어놓고 못 쓰고 죽고 보니 예. 내 자손들이 나를 찾아주겠지 안 찾아주니까. 재물은 있어서 조시가정이 내려와가 예. 너 시어머니 때부터 개박살이 났다. 예. 너 시아버지 때는 잘 살았다. 예. 너 신랑도 돈에 꼽히고 예. 니도 돈에 꼽히고 아들도 돈에 꼽힌다. 예. 너가 아들은 돈이라면 열심히 24시간 36시간 조금 돈아 돈아 웬수에 돈아 어? 아니야? 아니냐고. 그래 이 돈에 꼽히는 집안이다 조시가정. 내가 벌어놓고, 너 신랑이 벌어놓고 못 쓰고 죽듯이, 말하자면 그 그때, 증정이랬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중국으로, 만주벌판으로, 조용히 해라! 기단으로, 조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근데 자기가 살을 탁 맞고 죽고 보니, 이 돈이 내 옆에 형제가 가져가고, 내 자식한테는 못 내려가고 이렇게 쭉 내려갔다. 그게 너무 한이 되고, 그래도 너희가 대를 이어서 내려가도 내가 제사라도 찾아주겠지. 해주겠지 했는데, 그게, 할매 때부터, 할매 때까지는 위해줬다. 시 아버지 때부터는 그냥 내려왔다. 예. 그래, 니는 뭣도 모르고 시집 왔다. 왔는데, 계속 이 타살 할아버지가, 시어머니가 안 알아주니, 니라도 알아주겠지 해서, 내가 누구한테 갔겠느냐. 어, 우리 손자한테 탁 가가, 한 잔 먹자. 예. 어? 돈에 꼽히고, 사업에 꼽히고, 영업에 꼽히고, 여자에 꼽히고, 술에 꼽혀서, 내 눈 돌아가지고, 계속 니한테, 씨발, 알아달라고. 했어, 안 했어? 야, 씨발, 알아달라고. 맞습니다. 알아달라고, 내줘. 하는데, 야는 그냥 신랑이 미쳐가. 이제 이야기가 이해가. 신랑이 미쳐가, 아가 세 명인데, 가정도 안 돌보고, 저지랄 하고, 바깥에 여자하고 바람이 나고 나갔다. 자기는 단순한 여자로서 아픈 것만 생각한 거야. 너 신랑이 처음부터 그랬으면 네가 살았겠나. 어, 서서히 아들 놓고 딸 놓고 딸 놓고 아들 놓고 하면서부터 너 신랑이 어느 날에서부터인가 무신날 각 중에 신바람에 살을 맞은 거다. 예. 어쩌면 술이 채가지고 네 보고 씨발 개 같은 애 살려달라는 소리가 어쩌면 내 좀 풀어달라는 소리야. 대풍이었다. 근데 네 고집에 네 고집에 얼마나 착한 척 언니야 대답해라. 네. 은은한 척, 연한 척, 이해 많이 하는 척 하는데 결국은 기승전 치고 지변하잖아. 아니야? 맞습니다. 그래 신랑이 미치겠단 말이야. 그래서 나도 한번 풀어달라고 신랑이 죽기 전에 할아버지가 먼저 와서 나 한번 풀어달라고. 어쨌든 내가 나쁜 짓을 했어도 네가 몰라도 나를 한번 풀어달라고. 그래서 그 원장이 너무 기뻐서 할아버지가 들었어서 너 신랑한테 올라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 그래서 너 신랑이 그 할아버지를 얻고 그 할아버지가 오기까지 돈에 꼽힐 거 아니야. 어? 돈 하면서 돈 벌러 다니면서 그 돈 기준이한테 쓰고 술 먹고 사업이니 장사니 뭐니 하면서 다 병을 얻었다. 어? 예. 조상이 가는 데도 100일 걸린다. 어, 잘 닦고 따라오면 열어줄 것이고 예. 그렇지 않고 이걸 못 깨우치고 계속 이래 몸으로 감고 있는 걸 뱉어내고 여기에서 타살로 갔던 조상 이 조상들의 원혼을 다시 한 번 더 닦아서 예. 열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예. 빌었고 예. 시어머니도 또 깨낫게 모셔놓고 간신실성으로 빌었고 예. 너 또한 빌었는데 조시 가정에는 밤늘에도 안 차고 외늘에도 안 차고 전부 다 시집 온 것들이 지자리를 못 찾고 조상 한번 제대로 풀어달라는데 그러면 돈을 줘도 조상을 안 풀어주고 어, 자식을 잡아가도 조상을 안 풀어주고 신랑을 죽게 만들었는데도 안 풀어주고 저자손을 우리 장남자손을 꺾어놔도 니가 어, 죽을 고비를 두 번, 세 번이나 넘겼는데도, 니가 조상 내몰라라고. 조상 없는 위에 신이 오나? 니 저긴 니 죄잖아. 아니야? 상 가는 거 좋아하고,
물에 가는 거 좋아하고 빌었던 할머니들이 있으니까 예. 박씨로 가져가네. 너가 할매. 너가 왜 할매? 어. 너가 외가부리에 엄마야. 너가 외가부리 무당 났던 가정이다. 알고 있지? 무당했던 할머니. 예. 조마 할매 들어서서. 아이고. 일이냐? 마산일이고. 아이고 개기가 다 먹어. 아이고 징글내라 징글내라. 아이고 징글내라. 어? 마산일이고. 아이고. 내가 닦아가고 예, 찾지 예. 마라. 예. 외조부리에 외가 할매들 찾지 마라. 아닙니다. 예. 좀 있으면 조식 가정에 할매들 오면 예. 대가리 짓드든 머리도 할 말이 없다. 경우가 그게 있잖아. 예. 예, 할머니 갖다 둘러주세요. 예. 예. 말을 안 해요. 그렇지. 마치마디가 깡으로 버틴다. 깡으로. 깡으로. 네가 해야 될 책임감이 있으니까. 아이고, 그래. 내가 가고. 예. 할매 때부터 시어머니 때부터 너태까지 3대가 다 무너진 거 딱자하니 힘이 들고 공이 든다. 그렇죠. 이놈은 제자야. 제대로 뭐를 신지 않았는데 수학을 한단 말이가. 어? 오늘날에 들어서는 기가 차고 매가 찬다. 예. 오늘날에 조시가장 타살간 조상들이 이렇게 앞을 서고 원인 모를 규명이 이렇게 들어오고 호안에서도 들어오고 호산 안에서도 다 막혀있고 구릉 예. 영산에서도 다 막혀있고 예. 조선바람, 산바람, 몇팔바람에서도 다 막혀있고 예. 신주바람, 대대손손 모시더는 신주바람 다 무너져있고 영신의 벌전에, 산신의 벌전에, 칠성의 벌전에, 인간의 고력에, 돈의 풍화에 이것들아. 그러니 오늘날에 들었을 때 예. 제자의 이거는 선생님의 고롱대가 타살대가 맞고 있어서 예. 우리 제자 깨우치고 간다면 오늘날에 눅지고 처진 조선은 다 물려내고 그렇죠. 사본 때문에 힘들었고 다 이게 힘이 들어서 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고 자빠졌는 형국인데 예. 이 성문 100일 동안 예. 이 돈꼽지게 잘 닦고 예. 눕혀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제자 원하는 대로 말문 주고 도술 주고 신명에서 앞을 서서 닦는 마음으로 가라. 손님 보고 돈 버는 마음으로 가지 말고 닦는 마음으로 가다 보면 손님들도 너한테 인간으로 조상이 보내준 손님이 아닌 신에서 지기놓는 손님으로 앞을 보고 뒤를 놓고 너한테 일러줄 것이니 차례차례 제 차례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물을 뜨지 말한다. 100일 동안은 볼 손님이 있어도 물 안 떠도 보니까 예. 신이 뭐 그런 거 있다고 보고 없다고 안 보라. 신이 네 몸에 어디 신당에 있나. 예. 오늘날에 들었을 때 예. 너한테 그런다. 예. 돼지고기 예. 덩어리 반 그릇 사란다. 예. 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예. 그러니까 깍둑 썰기를 해라. 예. 깍둑이 있지. 깍둑이 예. 뭐야. 예. 생고기를. 예. 그러니까 대접에다가 예. 막걸리 반 한 잔을 붓고 거기다 예. 담궈 예. 거기다 쑥 고춧가루 예. 향 예. 소금 예. 넣어가지고 수북칼로 휘휘 저어서 신당에 예. 계속 이렇게 몰랐다고 예. 상무주당에 걸린 거 동티동폭에 걸린 거 예. 오늘은 다 물려내 달라고 예. 그래갖고 온 집안을 한번 쳐내고 예. 또 일어나면 또 한번 쳐내고 예. 또 한번 쳐내고 100일 동안 계속 쳐내란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살같이 갔던 예. 영산 주당에 걸려있던 조상들도 뒤돌아보지 않고 갈 것이고 예. 그 비방을 해놓고 나면 정신을 좀 차려지고 예. 맑아지고 예.
진짜 신에서 주시는 말씀도 알아듣고 농자들도 왔다 갔다 출라왕래를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제자가 그렇게 계속 닦아란다. 손님이 와도 닦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닦고 네.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둘러가 닦고 예. 그렇게 해서 백일을 하고 나면 알 일 있고 볼 일 있으니 예. 예. 오늘은 이제 타살 영사를 다 보내서 조상 보내고 네. 그 다음에 조금 7일 예. 뭐 열흘 보러 목 잡아서 예. 너를 데리고 예. 산에 기도 가서 신에서 네. 너의 몸 주가 누군지 찾아줄 것이고 네. 산밤 물밤 물이 네. 있는 곳에 가서 니한테 열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진작하고 잘 따라오란다. 예. 내 이만큼 흘러주고 오늘날에 예. 조시가든 박신명당에 골 깊이 기울어서 예. 산 깊이 기울이고 물 깊이 기울어서 살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진작하란다. 예.